땅이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경계 속을 전부 뽑아가지고 다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땅이 다 없어져가지고 경사진 땅, 내 경사진 땅이 다 덮여져가지고 이게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쓸모 있는 땅은 경제 속이 침범이 된 것 같고 땅이 다 없어져서 이렇게 어떻게 된 건지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다 없어져서 이렇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갈길 위로 서성이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아, 왜 갈 길을 못 찾아서 이렇게 방황하는가? 폐목도 그냥 몽땅 갖다 버려놓고 움푹 꺼진 길들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땅이라고 다 측량해서 찾았던 땅인데 돈으로 250만 원이나 들어서 찾았던 땅인데 그냥 남의 땅이 돼가지고 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아, 제발 중심 차려서 살아보자고 이렇게 측량을 해서 땅을 찾았건만 이렇게 좋은 땅들은 다 주인이 그냥 다 찾으고 있고 못 쓰는 땅들은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풀들만 우거져 있습니다. 풀들만. 또 내가 땅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측량한 것을 내가 특별조치법으로 찾은 것을 가지고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250만 원만 내 돈만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싸워야 될지 참아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건지 세상은 왜 이렇게 앞으로만 치고 달리는 건지 모든 사람들이 뜨거웠던 생각들은 다 어디 가고 대나무들을 깨끗이 치운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져 있었는데 대나무를 깨끗이 치우고 헌하게 해놨습니다. 헌하게 해놨어요. 보기가 좋습니다. 네? 계단도 해놓고 풀이 많았었는데 다 옥수수를 심어놔가지고 이 길이 좁은 길인데 또 이게 다 땅 임자가 있습니다. 이게 도로 땅도 이게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남의 땅을 밟는다고 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시골 땅도 조심해서 밟아야 됩니다. 도로를 자기 개인의 사지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다 땅에 임자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옛날에는 산지기가 저 살았던 집인데 지금 이제 다 폐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땅도 참 그냥 펜지라 너무 그냥 값이 나가는 펜지인데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 땅은 참 아까 쓰레기장 거기 그냥 쓸모없는 땅이 있고 이 산지기 땅은 다 이렇게 펜지가 이렇게 좋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폐허가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 없어도 주인은 다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보니까 나의 땅은 없습니다. 나의 땅은. 그리고 다 이제 할아버지 손조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집들은 다 임자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런 집이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이게 잘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시골에 내려와도 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이라도 하나, 조그마한 집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 땅이, 이게 김씨 가문에 이게 땅이라고 그러는데, 김씨 가문, 이게 여러 사람이 손조들이 이게 방치해 놔서, 이게 손조들이 다 방조를 해서 내가 또 이게 다 고치게 되면 날마다 고쳐서 여기서 살까 했는데, 여러 명의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들만 몽땅 갖다 놓아가지고 이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다 국가에서 이렇게 좀 잘 관리를 해서 문화재로 등록을 해가지고 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봐줬으면 좋겠는데, 입장료도 좀 받아가면서. 이게 옛날에 사적지 같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사적지 같이 생기고 땅도 높고. 그런데 이게 땅의 주인이 거기 여러 명이 돈배 들기 때문에,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구실을 못 옵니다. 땅의 주인 구실을 못 오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이 저기 뒤에도 그 사람과 할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이름이, 할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여기서 그래서 내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또 자기들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그 여자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 김곤이고 또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김곤인데, 다 땅이 그 사람 땅인 것 같습니다. 할머니 땅 깨밭도 있고 이게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이 있기 때문에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텃밭도 야무지게, 저 장독대도 보십시오. 장독대 꽃도 심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생활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응? 아들이 또 내려와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들이, 응? 아들이 내려와서 산다고 그러시기 때문에, 응? 집은 폐허가 됐는데 임자가 있습니다. 집이 폐허가 됐는데, 임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임자가. 그래서 땅들이 다, 어디 내 땅은 하나도 없고 왜 나무 땅만 몽땅 가지고 있어가지고 숲속에 내 땅이 있으려나, 어? 찾아봐도, 찾게 되면 측량을 250만 원 들어서 측량을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측량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내 땅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응? 어떻게 법이야 통하지 않고 전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나의 땅은 어디 있는가? 그 측량한 땅이 쪼가리가 네 덩어리가 쪼가리가 있는데, 이 풀밭 속에 있고 찾을 수가 없고, 그 요새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라고. 이런 평지가 돼야 와서 쉬기도 오고, 응? 와서 쉬기도 오고, 그런데 다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땅이 실질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것으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측량을 해도 이 땅이 이렇게 우리 땅이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집들은 다 쓸모없는 것들만 내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느껴집니다. 경사진데 땅이 있기 때문에 또 비탈진 곳에서 흙이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비탈진데 고구마를 심었더니 들쥐들 다 먹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들쥐들이 다 먹어서 씨앗값을 물어내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속상해요. 이거 집들어 이렇게 방치되고 있고 쓰레기장 돼 있고 그 또 이걸 내 11명이 이렇게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소유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좋은 땅들은 다 주인이 다 차지하고 있고 이게 산지기 땅도 저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지기들이 다 옛날에 산을 지키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니까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 땅이라고 얘기해서 내 그게 자기들이 지적도를 보여주고 또 나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땅들이 다 비쌉니다. 팔으라 해도 다 배짱이 있기 때문에 튕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기 집이 비어 있는데도 나같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식물을 내려면 잠잘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땅바닥에서 자야 되겠습니까? 어디서 자야 되겠습니까? 땅바닥에서 자야 되겠습니까? 에? 지금 그냥 어디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여간비도 되게 비싸고 에? 여간비도 비싼데 어디 가서 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다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야 되는 이런 평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지금 소나무 밑 지금 소나무 거는 우리 땅이 아니고 아까 경사진데 에? 경사진데가 그 쓰레기장 저기 경계 말뚝을 다 이렇게 흩어 놓고 삼밭을 만들어 놨네. 이 나무들은 소나무도 많이 심어놨네. 소나무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습니다. 소나무를 많이 심어놔서 땅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서 내가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 땅이 한 평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한 평이라도. 소나무도 막 키워왔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되는데 이게 소나무가 우리 소나무가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고 저 언덕밭에 풀밭이 있는 게 그게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땅이라고 이 주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다 그냥 어떤 그 소득이 없고 다 나한테 피해만 주기 때문에 250만 원 그것이만 들어갔습니다. 측량비. 그것을 그게 서울 땅 같으면 저 경사진 땅도 서울 같으면 그 땅값이 되게 비싸요. 천문학적인 돈인데 많은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세는 내는데 모두를 찾아가지고 나만 재산세 그게 나오게 해가지고 나만 고통을 겪습니다. 나만 이게 보십시오. 이게 비탈된 곳이다. 풀들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도로는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객토가 뭐가 무너져? 객토가 이거 빗단지에서 뭐가 무너졌다고 그래. 그냥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되게 마음이 아프고 이게 세상에 왜 이렇게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땅 한마디 왜 시골 땅도 한마디도 없습니까? 시골에 살면서 내가 어디 가서 잠잘 곳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땅들은 평지라 다 좋은 땅들은 다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응? 그걸 또 건축을 하면 집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땅만 있다고 짓는 게 아니라 선조 때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문관처럼 이렇게 거창하게 웅장하게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다 폐허가 돼가지고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지켜야 될 자손들이 잘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다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길은 다 어디 다듬어져 있네. 길도 없었는데
길도 이 길이 없었는데 이게 포장을 국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땅 주인이 또 있습니다. 도로도 땅 주인이 있는데 동삼에서 신고를 동삼에서 이제 다 이제 국가 문화재로 지금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이 고장에 살았다고 그럽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아휴.